매일매일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종목 알려드리는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공개해드리기 전에 어제 저희가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흐름 확인해봐야겠죠. 오늘 어떻게 출발했을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제는 하이투자증권의 이청원 PB가 제안했던 종목이 바로 삼양식품이었습니다. 어제 식품주들 좋았는데 특히 삼양식품의 흐름이 좋았죠. 오늘 시초가로 매수가 26만 7,500원으로 스타트를 했는데 이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면 어떻게 움직였을지 목표가는 27만 5천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삼양식품 지금 현재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자, 삼양식품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 가까이 좋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26만 8천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더 갈 수 있을지 식품주들도 수출주로 편입이 되고 시장에서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세 더 보여줄 수 있을지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 이제 알아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볼까요? 저희가 매일매일 양질의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볼까요?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인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오늘 상승 전환하고 있네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선 반도체 섹터에 대한 그 센티가 굉장히 최근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ASML의 그런 그 실적 발표가 나타나면서 전일 같은 경우 장 막판에 반도체 섹터가 우리나라 업체들도 많이 밀리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와 국내 같은 경우 HBM과 AI 반도체향 그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 환경의 어떤 우려감이 이제 주가에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HBM 향 높은 이익 성장이 올해에도 큰 폭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TSMC와 같이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HBM 쪽, AI 반도체 쪽에서의 그 기술적 우위를 견고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반도체 시장에서 이런 과정과 독점화는 계속적으로 강세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TSMC라는 가장 큰 공급 업체들의 손을 잡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크게 이쪽에서 영업이익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런 가격 조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탈적인 요인보다는 매크로적인 요인이 오히려 더 작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가에서는 부담 없이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비중을 늘리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기회를 삼으셔서 적극적으로 편입하셔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담을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매수가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20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SK 하이닉스 관심 있는 분들 접근해 보는 전략 저희도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차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